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시민을 위한 방송 영어를 구해줘 그 주인공 영구 돌아왔습니다. 근간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집에서 움츠려만 계시지 말고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흡수를 한다 하니 많이들 야외 활동도 좀 하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이 건강해야 의정부 시가 발전할 겁니다. 자, 오늘은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 이런 것까지 이제 결합이 돼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미리 칠판에 적어놨으니까 칠판을 보시도록 하시죠. 아, 요거부터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발음상 이게 영어로 조금 하다 보면은 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 뭐지? 이게 뭐지? 멀즈입니다. 멀즈. 이게 뭐지? 왜 쟤하고 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통합하라 그러지? 이게 멀즈? 그래서 멀즈는 통합하다, 합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멀즈에서 M 대신에 요 M 대신에 이제 V를 썼습니다. 그래서 birds입니다. birds. 이 birds는 요 테두리, 가장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birds에 대해서 파생어가 있는데 요 라틴어로서 요 D라는 접두어. 그래서 divorce 하게 되면은 D는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divide 하면은 나누다 이런 뜻이야. 그 divide도 D-E로, D-I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divide 하게 되면은 요게 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로 쪼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divorce는 이혼하다. 여기서 divorce 하게 되면 역시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철도를 그려놨는데 이 철도가 이렇게 해서 샥 분기가 되는 겁니다. 쪼개진다는 뜻이죠. 분기. 근데 converge 하게 되면은 이 콘이라는 것은 코, CO하고 더불어서 together의 뜻이 돼요. 엄마, 아빠가 다 함께 브라보 콘. 아, 이게 옛날 사람이죠. 이 브라보 콘, 콘. 콘과 콘은 together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work 하면은 같이 함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협동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converge 하게 되면은 쪼개진 것이 콘 합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합쳐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다 의미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니네 둘이 합해. merge. 오케이. merge에서 m 대신에 v만 쓰면 merge. merge는 뭐예요? 분기. merge는 가장자리. 그 가장자리에서 이제 di가 붙으면은 이 가장자리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하다. converge 하게 되면은 콘은 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쓰게 해서 하나로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뭐지? 하나만 외우시면은 이게 뭐지? 우리 같이 막 싸웠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 저 이게 통합하다, 합병하다는 뜻이고 M 대신에 V만 쓰면 birds 하게 되면 뭐예요? 가장자리라는 뜻이다. 요 가장자리, 변두리, 테두리라는 뜻인데 여기다 DI라는 접도를 붙이게 되면 DI는 쪼개다라는 뜻이니까 분기하다. 그럼 콜 하면은 합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로 합쳐지다 이런 뜻입니다. converge.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하루에 그냥 하나씩만 하시면 돼. 그래서 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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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멀지, 컴멀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어려운 단어를 차곡차곡차곡 쌓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연구. 다음 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